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한 동기 그리고 거룩한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들어섰어요. 자, 4장 스토리 그 전까지 이제 기억이 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고 그 소동으로 인해서 신문을 받았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런데 당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맞냐 이렇게 대묻고 당당하게 풀려납니다. 그 풀려나고 나서 동료들에게 달려가죠. 이 고난과 핍박 중에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담대함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초대교회 이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한마음 한뜻을 품은 공동체였죠. 그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으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졌죠. 그 결과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지난주 4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전혀 다른 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쩌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본문.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가졌던 질문이 그 어떤 궁금증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았을까? 누가 시켜서였을까?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이 헌금 행위에 관한 것인가? 그런 메시지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과연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는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이 부부가 소유를 팔았을까?에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우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동기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는 그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 전에 한 사람이 나왔죠. 바나바가 나왔어요. 바나바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던 거죠. 그 결과 아마도 기록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그런 존경, 칭송, 칭찬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었을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그랬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평가는 역사가, 그 후대에 의해 평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복음 전도에 기꺼이, 담대하게 그 인생을 바쳤잖아요. 그럼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우린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남들과 받는 비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자유해지기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치열하게 한 평생 씨름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대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가장 뜨겁게 기억했던 때가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막 뜨겁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가 그런 건지 우리 교회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철야를 진짜 자주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포어네이션 집회를 했잖아요.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여파가 정말 며칠을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막 젊잖아요. 10대잖아요. 수련회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메인 집회 밤. 그 장소가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 가는 수련회 장소가 좌식이었어요. 그냥 의자 없는 그냥 맨바닥이었는데, 한창 집회 그 기도의 열기가 막 뜨거워졌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혹시 앵글을 잠깐 벗어나도 될까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꿇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어느 정도 마치잖아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누가 날 찍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려다가 다시 이렇게 앉았어요. 다시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아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일어나야 되나? 그래서 선생님이 막 찍고 있는 거예요. 사진팀처럼.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막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를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찍힌다는 걸 아는 순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남아있는 최후의 1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막 중언부언 뭐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제가 계속 제 주위를 살폈다는 거예요. 아직 다 갔나? 나밖에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오래 앉기 위해서 참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후의 1인이 되었을까요? 다행히 아닙니다. 다행히 저는 그때 중2였거든요. 되게 쿨한 게 중요할 때잖아요.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세상 표현으로 굉장히 찌질하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어났어요. 그것조차 사실 올바른 경건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서 아 약간 선 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자리로 갔던 것 같습니다. 좀 우습고 가벼운 이야기인데 큰 맥락에서는 저는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위도 그 동기가 저처럼 온전하지 않았던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필요한 이들을 향해 필요를 공급하던 그 긍휼과 구제, 그것과 전혀 다른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가 바나바의 등장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스토리를 연달아 기록한 것은 이 둘의 동기,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도 다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존경을 했을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 이 부부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을까. 게다가 그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키프로스 섬 출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외지 사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굴러온 돌인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타지인인데 엄청난 막 존경을 받는 거죠. 이런 순간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침투합니다. 속삭여요. 야, 너 이런 취급 받을 사람은 아니지 않냐. 너 뼈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신앙인이잖아.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너도 뭔가 보여줘야지. 이런 달콤하고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말로 우리를 툭툭 건드려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 허영심을 막 건드립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그런 허영심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자, 그 결과가 어땠나요? 제가 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자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대고 싶었던 거죠. 행위는 선해 보였어요. 필요한 이들을 하는 것 위에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마도 제가 추측해보면 바나바가 낸 것보다 조금 더 내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 할 필요까지 있을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자기들도 가진 것 전부 다 낸 것처럼 숨기고 감추고 싶었어요. 바나바를 흉내낸 거죠. 바나바처럼 헌신하고 헌신했다고 그 칭찬을 받고는 싶었지만 그 희생은 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비슷한 일이 구약에서도 있었죠. 여호수아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가 이어집니다. 근데 보니까 되게 좀 작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규모를 엄청 이제 축소를 했죠. 손쉬운 전투가 될 것 같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로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엄청난 실패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견고해 보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이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그에 비해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나 큰 패배를 겪었어요. 이스라엘인 패배 가운데 한 사람의 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였어요. 여호수아 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전리품을 탈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간이 장막 뒤에서 몰래 탈취를 했어요. 숨겼어요. 아간의 범죄로 여호수아 군대는 정말 이 정복을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얼마나 이 백성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막 사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전체에게 쏟아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뭐 아들, 가족들, 뭐 가축들 모든 속한 것들을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여요. 범죄자가 이 범죄가 제거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멈췄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간이 일부를 취했다. 이 원어가 삽비라 이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숨겨두었다, 감추었다 이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누가는 이 사건이 굉장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인해 세워졌잖아요. 이들의 모습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현대의 어떤 이념으로 설명되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기가 달랐죠.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바친 이들처럼 자신들도 그런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어쩌면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이 부부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아나니아는 구약에 있는 좀 흔한 이름인 하니냐와 같은 이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파이어가 바로 삽비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신들의 그 이름 뜻처럼 아나니아 당신 참 은혜롭군요. 삽비라 참, 당신 참 보석처럼 아름답군요. 이런 평가를 받고 싶었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적용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허영심이라는 게 정말 우리 마음에 쉽게 침투하죠. 허영심이라는 단어 약간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남들과 비교하는 거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나도 뭔가를 보여주려는 그런 아웃풋 쉽게 나오죠. 수많은 뭐 소셜 미디어 SNS를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모습을 자기인 척하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참고로 저는 아무런 SNS 계정이 없습니다. 대단한 무슨 결심을 하고 없앤 건 아닌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 트렌드를 제가 따라가기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T 성향이 강한 저에겐 조금 벅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참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랑 연배 비슷한 분을 기억하시겠지만 인스타, 페북 이전에 마이스페이스가 있었어요. 그 전에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싸이월드라는 플랫폼의 왼쪽 상단에 투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내이 미니폼피에 몇 명이 방문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막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게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 숫자가 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묶어두더라고요. 자유하지 못하게 묶어두더라고요. 내가 잘 못하는 것도 좀 아는 척하게 하고 관심 없는 것도 막 돌아다니게 하면서 막 사진을 찍게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이고 싶은 나의 이미지, 보여줬으면 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참 노력했던 그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참 제가 귀찮아하고 T 성향도 강한데 이것저것 참 많이 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닌 어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어떤 이미지로 나를 포장하고 싶을 때 보통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에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드러내려고 과대포장을 하거나 있는 것 중에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없는 척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이 부부가 감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죠? 그들의 이름, 그들의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멀리서 온 키프로스 저 섬사람 바나바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감춘 거죠.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 여러분,
우리 J4U 공동체 청년들은 우리 이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남들과 비교하는 그 마음에서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약간의 인정욕이 있다. 나는 좀 성격이 그래. 좀 성취욕이 있는 편이야. 그런 성격적인 부분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비교하는 마음은 상대적인 것을 쫓는 세상의 기준에서 기인하는 거죠. 상대적인 기준, 어느 선에 도달해도 절대로 만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나 분명히 있어요.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런 땅으로 향하는 집착에서부터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이들을 위해 공급했던 것은 사람의 존경 때문이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아래에 있지 않게 된 거죠. 세상의 가치가 그들 발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다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온전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삶을 견인해가는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불순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얘기를 안할수 없을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결국 아나니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마치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죽은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기도 하죠. 이거 봐라.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제대로 해. 이렇게 성도들을 위협하는 본문으로 악용되기도 해요. 사실 오해를 넘어서 이거를 정말 나쁘게 사용하는 이단들이 참 많죠. 전 재산을 가져다 바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악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난주에 사장 초대교회 성도님들 필요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공급하는 그 모습은 어떤 특정 체제로 설명되지 않는 공동체, 성경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사건이 갖는 어떤 위치, 단순히 헌금을 내고 안 내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만약에 이 본문이 이단들의 주장처럼 헌금을 내고 말고 얼마를 내고 말고의 문제였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하게 이 설교를 듣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대할 수 있겠어요?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의 메시지가 문자 그대로 헌금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날 헌금 바구니가 도는 교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금 시간에 죽겠냐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의 뭐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죠. 그 누구도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사람도 없었어요. 당시에 헌금은 성령 충만해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낸 거였잖아요. 자,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땅을 팔지 않았다면 그건 그들의 땅. 심지어 땅을 판 이후에도 그 돈을 그 마음대로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전부 헌금하겠다고 공표를 했고 그 부분은 사람들의 칭송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 헌금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신앙 고백이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신앙의 진실함.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이 헌금 생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양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되는 대로 드린다고, 닥치는 대로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뜻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아멘. 안 드려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드리는 행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심이 온전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분문이의 이 부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러한 원리는 어느 시대나 뭐 어떤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드린다는 행위를 함으로써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다시 4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들의 소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이후에 생긴 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덜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직함의 문제였죠. 사람을 속이려고 했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인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고 싶었던 거죠. 칭송의 대상. 그 부부는 하나님께 향해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려고 했어요. 저는 J4의 공동체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그 사람 역시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불순한 동기, 부부의 불순한 동기와 헌금하는 행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이 부분이 참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과연 이 부부는 꼭 죽어야만 했는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부부가 꼭 죽어야만 했는가? 꼭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 마땅했는가가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걸 복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는가?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 부부의 마음에 성령이 아닌 사단의 마음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분별을 해냈어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봐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시기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아간은 전리품을 취한 이유로 참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성경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죄악을 범한 사람들도 은혜 가운데서 죽임을 면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얻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직함과 순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의 시대 역시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또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초대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었죠. 이 성령 공동체는, 이 사도들은 온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야 하는 복음 공동체의 초석이었어요. 만약 이 초기 시절 부부의 이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는 더 큰 위험에 빠졌을 것이고 결국 사단의 손아귀에 더 깊게 빠졌을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그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셨어요.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일반화하여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또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이 죽음은 그래도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어렸을 때 처음 읽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죽음이 참 많이 나오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제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주일학교를 갈 때 부모님이 몇백 원, 뭐 1,000원 이렇게 주셨거든요. 헌금할 돈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인정욕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뭐 당장의 눈앞에 어떤 재미가 훨씬 중요한 시기잖아요. 왜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게 많고 또 맛있어 보이는 것도 많고. 그 당시에 제가 많이 했던 게 커피를 먹기에는 좀 어렸잖아요. 그 자판기에 율무차 뽑아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실제로 그 돈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율무차를. 그 와중에 이 본문을 보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 마음에 막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어차피 다 죽음에 속한 존재들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 내미심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죽어야 했다면 저도 몇 번이고 죽어야 했을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고도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저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그들에게 분명히 그 동기가 어떠하였든 베드로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고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끝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 고정할 때 회개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어쩌면 참 불편할 수 있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헌금을 내는 행위, 헌금을 많고 내, 뭐 적게 내는 그 행위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섬기는 행위, 우리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 이전에 아래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얼마나 나는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만든 어떤 가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더 이상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않기를 바래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게 바르게 설정되어 있고 유지되어 있냐,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냐, 이겁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느라 세상 기준을 막 쫓아 살려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거기에 내 에너지,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누린 사람은 있어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도 언제나 있어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비교 속에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주님 그대 나
진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공의와 사랑의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거룩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나의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면 주님,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절대로 만족될 수 없는 그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쫓아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으로 향하는 집착이 아니라 그 집착을 내 발 아래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사람보다 나를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긍휼의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찬양의 회사처럼 정말 사랑과 그 공의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거룩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충격을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거짓된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그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당신 앞에 경건하게 내려놓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정결한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은 절대로 절대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가치를 우리 발 아래에 두고 정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진리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필요한 사람, 나의 인정을 위하여, 나의 커리어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에게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하는 인생으로 나의 인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오직 교회의 그 머리 된 한 분뿐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제이포유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경각심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타협이 없는, 그래서 감춰질 수 없는 그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한 그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반쪽짜리 진리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그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온전한 그 진리를 품으로만 말미암아 이 세상 다른 것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감출 수 없는 그 복음에, 그 진리에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에 정말 거룩한 경각심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경각심이 우리 공동체에도 임하길 원합니다. 그 경각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진리인 그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정말 담대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시간, 주님, 그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타협하는 그 불분명한 그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아버지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묶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함을 경험하며 나의 삶의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상대적인 남의 시선, 다른 이들의 시선과 인정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온전한 진리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을 주목하는 인생,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회개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 서로 정말 그 바나바의 이름처럼 정말 위로의 영이 가득한 공동체로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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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이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은 많은 순간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정말 영혼의 고백, 하나님께 감사함에 그 고백을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신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이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공동체, 주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바나바의 이름처럼, 바나바의 이름처럼 정말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주님 주신 은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로 정말 미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역사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인정욕,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해지는 공동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는 공동체, 나의 기도 제목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부르짖는 J4U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부부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음에,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과 인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시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예배자의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여호와께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인정을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생명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바나바의 이름처럼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